가채로 재배. 자, 연속 작가의 포인트는 자, 연속 꽃입니다. 꽃이 꾸준히 와야지 자, 연속 작가 다스면서 꾸준히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하면 꽃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느냐? 자, 한번 읽어볼까요? 인산, 고토, 마구호수, 숙성이죠. 자, 이 제품은 숙성된 인산입니다. 숙성된 인산. 자, 많은 분들이 기비에 인산을 쓰면 안 된다 이런 뭐 이상한 표현을 많이 하시던데, 자, 그리 비료를 한번 써보면 인산질 비료 중에서 이제 숙성이라든지 발효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가공된 비료를 써보면 그 생각이 달라져요. 뭐가 다르냐? 자, 이 제품을 썼는 참외 농가에서 하는 말이, 아따, 막 꽃이 안 멈춰. 아니, 무엇이 꽃이 와 이렇게 계속 나오노? 그만큼 숙성된, 발효된 인산은 하부나의 최고입니다. 농사의 최고봉은, 자, 꽃입니다, 꽃. 꽃을 안 끊기게 할수 있는 농민이 가장, 농사를 잘 짓는 농민입니다. 자, 구용성 인산이 17%, 자, 수용성 인산이 9%입니다. 그리고 고토가 3.5%. 야를, 안동에, 자, 200평에, 뭐, 두세 포? 뭐, 나는 좀더더 새순이 굵더라. 이런 집은 한 세네 포.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, 꽃이 끊긴다라는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. 그만큼 이 제품은 꽃에 탁월한 제품입니다. 자, 한번, 믿고 한번 써보세요. 올해 지금, 저랑 하셨던 분들이 이 제품을 써서 다들 연속 착각, 그리고 4월 말까지 100개 150박스, 이런, 뭐 기적은 아니지만, 하여튼, 아무쪼록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자, 내년에는 더 폭발적으로 제가 이런 제품을 더 표현을 할 거예요. 이미 인사는 교수님들, 그리고 업자님들,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잖아요. 저는 이미 14년 동안 이 인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고, 14년 동안 인산을 찾아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. 자, 누구보다 인산 하나만큼은 제가 가장 잘 표현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쪼록 기비용이에요. 기비에 연속 착가하는 작물, 고추, 토마토, 오이, 그리고 뭐 바깥 이런 작물에 어떤 부분보다 좋은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자, 관심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. 제 번호를 남겨놓을게요. 자, 이상입니다.